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자, 일단은 돈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돈을 잠깐. 얼마나 있지? 아, 5억은 있네. 오케이. 앱솔랩스 슬래셔를 검색하고요. 아니, 낙인석. 낙인석을 검색할 겁니다. 왜 낙인석을 사냐? 삽니다. 몇 개를 사야 되냐면은, 100개. 맨 위에 거는 예의상 잠시 내비둡니다. 몇개 샀죠? 샤샤샤샤샤샤. 29개. 몇개 남았습니까? 12개. 그럼 4개 사주고 8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왜 제가 슬래셔를 살 거냐면, 자, 스펠링 스태프. 이러면은 조금 마진이 안 남아가지고 스펠링 스태프. 그리고 제가 이제 강한부를 던질 거기 때문에 우리 2단계 추업이 나왔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맞죠? 98이 나온다고 칩시다. 98이 나오는데? 스펠링 스태프 98이 5억 3천이네요? 제 생각 좀 해봐야 되겠구만. 야, 3억. 아주 변수가 들어갑니다. 올 스태프부터는 5억까지. 야,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스펠링 스태프가 차라리? 야, 잘 안 팔리거든요, 슬래셔는. 그래서 기대치만큼 가는 건데. 아, 이게 아닌데, 원래. 헬버드. 74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추업을 뽑는다. 3억 4천이거든. 스펠링 스태프 왜 이렇게 비싸지? 그 다음에 잘 팔리는, 리벤지 가지도 좀 잘 팔리니까. 042. 스펠링 스태프 가야 될 것 같은데? 와, 나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쌀 줄 알았는데. 이건 차라리 이걸 사가지고 강한불을 던지는 게 낫겠는데? 굳이 이거 뽑는 것보다? 그죠? 75에 보공 붙어 있는데, 이 가격 버스? 하긴, 얼마 차이 안 나네. 와, 98하고 차이가 이렇게 심하지? 스펠링 스태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야 될 것 같다? 그죠? 5억대다 보니까 스펠링 스태프를 강한불 던져야겠다. 그렇다면 이제 노작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번수가 들어가네? 앱솔랩스. 포라미. 2억 5천. 2억 1000. 핫플레이스 너클. 더 싸구요. 너클의 추업이 의외로 비쌀 수도 있어. 62. 너클도 별로네. 워낙 핫플레이스였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도성검? 맞다. 이거다, 이거다. 그렇지, 그렇지. 요걸로 가겠습니다. 헤이븐으로 갔고요. 야영제. 5개 해가지고, 코인샵 눌러주시고, 브로드 세이버 잘 검색해서. 오케이, 오케이. 046까지 좋습니다. 자, 스펠링 스태프 말고 뭐지? 브로더 세이버였나? 세이버. 우리가 추업을 띄운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한번 보자. 63 다음이잖아. 82까지 나오나 보네. 80에 다음도 있을 것 같은데? 80에 다음 없나? 다음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검색하기 귀찮은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106 있죠. 좀 팔리나 좀 보자. 4억 3천이 82 보고. 일단은 그냥 파는 게 낫겠다, 그죠? 이거는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스펠링 스태프를 해가지고 할 건데. 근데 뭔가 돈 주고 사기엔 좀 아깝긴 한데, 지금 낙인수 가격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강한 물 좀 던져줘야 되니까. 오케이. 1억 9,500. 좀 아쉽지만은, 4,5,20. 산다고 구매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걸로서 그냥 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교환 불가 아니겠지? 그렇죠, 그렇죠. 자. 광안불이 지금 제가 모아둔 게 많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초고요. 원래 계획은 이제 슬래셔를 빼가지고 이제 그 슬래셔를 이제 추업 안 나오면 강한불을 던져볼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뽑아주십니다잉. 강한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더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교환 불가하면서 시간이 제일 낮은 것부터 17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이네. 원하는 주업은 98. 오케이. 첫 번째 안 됐고요. 두 번째, 당연히 안 됐고요. 안 됐고요. 와, 쉽지 않은데? 75. 의미 있을까? 2억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75 팔리긴 하나? 75에 올스 듯. 그게 그건 것 같기도 하고, 하기도 좀 그렇고, 참 애매하네. 어떡합니까? 의견 받고 싶네요, 이거는. 그지 아닌 것 같죠. 그냥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애매해요. 75에 데미지 5%. 70 보고 있었어. 정말 애매하다. 정말 애매해. 정말 애매하다. 아주 애매하네요. 와. 하지만 저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돌려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좋습니다. 헤네시스로 갑니다. 찹! 안 나왔죠? 교환을 해주고요.
저에겐 또 피살기가 옆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숍이 있습니다. 또 추업을 띄워줘야겠네요. 어차피 코인이 있기 때문에.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샀다. 하급 매수 박스 샀네, 뭐로. 잠시만요. 던져주고요. 아, 나왔습니다. 아차. 던져주고요. 아, 안 나왔습니다. 아, 나 진짜 내 캐릭터까지 돌려가면서 강한부라기 하고 싶진 않은데. 아, 개망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할까. 아, 어떡하냐. 아주 고민이 되네요. 죽기 귀찮은 게 던져주고. 아, 어떡하지. 다음 캐릭터도. 아, 근데 좀 아까운데. 솔직히 말해서, 저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아, 내 거 코인까지 쓰면서 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이제 이벤트 하면은 거기서도 광원불 나올 텐데. 고민되네. 고민이 됩니다. 다시 파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돌려봤는데 안 나왔네. 자, 생각 잘해야 된다. 우리의 수수료는 600만원이야. 2억에 600만원. 아,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아, 500만원 해도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거긴 아껴보려고 그랬는데 5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쩔 수 없네. 5기로 가야겠다. 아, 망했구요. 아, 망했구요. 아, 쉽지 않습니다. 역시 강한 불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역시나 망했구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일단은 5기로 끝까지 가기로 했으니, 어딨습니까? 코인 가방을 빼서 4,500개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저는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면 안 된다. 아, 그래도 한 2,000개 이상은 좀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제가 7, 8, 9, 10, 한 10번 정도 던졌네요. 아니, 10번 던졌으면 1억 7천 정도 쓰니까. 아, 이렇게 쓰는 거 참 안 좋아하는데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주문서로 넘어가는 거 좀 불편하네. 가비. 오케이. 아, 느낌이 안 좋아. 진짜 다 쓰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 마력 37에 보공 데미지.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또 중간에 돌릴 수가 없거든요. 아까워서라도 띄우게 돼있거든. 여태까지 쓴 돈이 아까워서 쓰게 되는거죠. 아, 뭐 쉽지 않아 보이네. 아, 예, 제가 원하는 건 98초업이요. 이러다가 캐릭터 더 돌려보겠네.
이거 근데 은근히 돌면서 코인 합쳐지네. 어쩌고저쩌고 코인이 계속 늘어난다. 아, 37. 와, 정말 늦게 나왔다. 또 37이 나온 거야? 37은 올텐 6이. 아, 이건 안 돼요. 이건 죽어도 안 돼. 아,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지. 아, 또 나왔다. 어,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한번 비워볼만 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못 돌리는데. 어, 여기에 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40억이냐, 여기에? 아, 이거는 파는 게 맞거든? 무조건 파는 건데. 야, 옵션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98초급을 뽑았어, 그지? 우리가 보통 마력 10을 하면은 2퍼 3이라고 치잖아요. 어? 10에 2, 3. 50. 40, 50, 90이라고 치면 30. 어? 98보다 좋은데?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98보다 좋긴 한데 인터 50까지 붙어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좋긴 해? 이제 수공충들을 위해서, 나도 수공충이니까 수공을 보러 가기 위해서 우리 먼치숍으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어, 업적이나 한번 눌러줄까? 없겠죠? 스펠링 스태프. 자, 어, 내 거보다 안 좋잖아. 내 걸 소도해가지고. 아, 그건 안 됩니다. 75의 올트 사이. 6122. 6122만 찾아봐. 앞에서 만나면 안 된다. 98에서 만나야 된다. 6122. 어, 좋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6122. 어, 잠깐만, 뭐야. 어, 좋습니다. 잘 이기고 있습니다. 아, 아, 좋다. 누구야. 98에서 졌군요. 야, 612인데. 얘와 얘 사이로구만. 얘와 얘 사이야. 아, 얼마에 팔 수 있을까, 근데? 98보다 안 좋네. 98보다 안 좋아. 아님 내가 올텟 효과를 잘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아, 애매하네. 얘보단 안 좋고. 얘는 왜 4억 4천 했는지 모르겠고. 여기와 여기 사이 같은데. 아, 4억이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4억이면 좀 너무 비쌀 것 같아. 아, 애매하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다가 딱 인트 40 붙어 있는 건데. 호호. 비슷해요, 이거랑. 근데 이게 4억이었어. 대신 보공이 6% 붙어 있어. 하하, 얘랑, 얘보다 안 좋다고 봐야겠지. 이게 4억이었거든. 3.7 갑시다. 3.7500해. 3억 7500. 나도 본전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험난한 길이었네요. 감사합니다.